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미크론 검사 키트를 활용해 재빠르게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 회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3천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 세빛콜 서비스 서버에 이상이 생겨 장애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모든 지역이 올해와 다름없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의 코로나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1,700명가량이 확진됐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꾸준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보급이 돼서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긴 날이 이틀이나 되고, 월별 확진자도 역대 가장 많은 1,700명가량 됩니다. 누적 확진자도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3일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뒤 7,000명까지는 22일이 걸렸지만, 이후 15일 만에 8,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남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산구와 서구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고 있어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기준으로 39명이던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틀 만에 60명을 넘어섰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통계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가 더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남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판독도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기존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면 질분에 검사를 의뢰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3, 4시간이면 변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시약이 배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검사 의뢰를 보낼 필요 없이 알파, 베타, 델타 등 5가지 변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오미크론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확장이 되면 좀더 빨리 변이주에 대한 경향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잠시 중단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인 방역 수칙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직원 50여 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의 1명, 남부경찰서 4명 등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5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직원들이 확진되면서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4명, 남부서 35명 등 51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오늘 추위 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오늘 점심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고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데 그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추위를 세미탄파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세미탄파가 기승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 1도 안팎에 그치 면서 특히 낮 동안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이면 2022년 첫 해가 떠오를 텐데요. 예상되는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0분 전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항목으로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20여 단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대구광역시. 아파트 위탁사가 경비, 청소, 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항목으로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꿨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계약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대구시는 위탁회사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경비 미화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밝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경비 청소일과 무관한 다른 직원 월급을 기업 이윤 등으로 추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그런 광주의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국토교통부 회신을 받아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 금액은 입찰 가격은 경비 청소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니까 입찰 공고할 때 명시를 해라.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묵인됐던 일종의 편법이라며 대구와 같은 시도가 위탁사와 주민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준칙하고 다르게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대구는 조금 이제 이게 잡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자체별 차이가 공동주택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지 여부와 관련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자치구는 광주에 없는데 대구 지역 관계자는 관리소장 자격의 주택관리사가 자치구에 있다 보니 민원 해결 역량이 높아졌다며 대구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추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딱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딱 찍어서 벌써 딱 하면 딱 하지 얘는.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는 대구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준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 전체 70%가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의 절반이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는 만큼 관리비 등 공동주택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이용하는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 세비콜의 서버에 이상이 생겨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그제 낮 11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세비콜 관제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겨 전화와 앱이 먹통이 된 데 이어 어제 아침 8시 20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장애인들이 전용 콜택시를 부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측은 서버실 에어컨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설비를 마련해 추가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대학교와 시화문화마을문화관을 오가는 마을버스 788번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노선은 남부대학교에서 출발해 첨단교통공원과 북부경찰서, 말바우시장과 시화문화마을문화관 등에 차례로 정차합니다. 광주 북구는 내년 2월에도 799번 노선을 추가로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모든 지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방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 조명과 5개 광고물 등의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소식이 2021년 지역 경제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첩첩산중. 올 한 해 누구보다 경제적 고통이 컸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해야 했던 시간. 특히 광주 연남은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 지난 1년 동안 지역 자영업자들이 근근히 버텨내며 늘어난 빚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안 준 것보다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엄벌에 어중누기라는 시기로 하루 장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장사를 다른 빚을 땡겨서 하고 있는 건데. 한편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물가도 들썩였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는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에 차례로 반영돼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집값은 지난 1년 평균 8% 가까이 오를 정도로 강보합세가 여전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 2, 1, 출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인 캐스퍼의 양산 시작 소식은 지역 경제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당초 목표치인 연내 만 대 생산을 무난히 달성하며 노사 상생을 기치로 내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호평 속에 내년에는 7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올해의 기세를 몰아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 전역이 내년에도 올해와 다름없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광주 동구를 비롯해 여수, 순천, 광양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못 미쳐 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택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넘어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광주시는 국비 지원 보조율이 4%로 줄었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광주 상생카드 발행 목표액을 6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액 10% 할인을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 쇼핑몰이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 10년 만에 매출이 200억 원을 넘어선 공영 쇼핑몰 해남 미소의 비결을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의 한 절임 배추 가공 공장입니다. 밭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르고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절여진 배추는 세척한 뒤 20kg들이 박스에 포장됩니다. 이 절임 배추 가공 공장의 가장 큰 고민은 판로 개척. 하지만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해남 미소라는 공영 쇼핑몰이 이 같은 걱정을 대부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 물량의 30%가량도 공영 쇼핑몰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농가들한테 판로가 없는데 일단은 판로를 확정을 해주니까 농가들이 농사에만 집중을 하고. 지난 2011년 해남군이 직접 운영을 시작한 공영 쇼핑몰 해남 미소가 직영 10년 만인 올해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22억 원보다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해남 미소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입점 수수료를 낮췄고 쇼핑몰과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마케팅 전담팀을 새롭게 정비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안정, 안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신장하면서 올해 해남 미소 입점 농가는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어난 440여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 수도 22%가 증가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11년째 이어오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어제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불과 선고 1시간 전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첫 소송은 2011년 광양제철소에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협력업체 크레인 운전자 15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정규직처럼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에 손에 들어준 1심과 달리 2016년 열린 2심은 포스코가 작업 대상과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던 도중 대법원이 어제 선고를 내리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사유를 알지 않은 채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10년 넘게 최종 판결을 미루는 동안 원청은 이익을,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 포스코 눈치 이제 그만 좀 보고 빨리 판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재판들은 군살같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내 노동자들이 제기한 합당한 재판은 개인 간의 약속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법조계는 후속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도 신중한 것 아니겠냐면서도 급작스런 연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 공식적으로 대법원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당일날 연기를 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죠. 대법원에서. 지역 노동계와 철강업계의 화두였던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종 선고가 재차 연기되면서 11년간 이어왔던 노동자들의 길고 긴 싸움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호남계 비문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들이며 여권 대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천정배, 유성엽 전 대표를 비롯해 전직 의원 12명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전 대표는 미력하게나마 대선 승리를 위해 성심껏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유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입당한 인사는 지난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비주류 호남계 의원들입니다. 광주시는 2022년 다양한 분야의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분야에선 기초생활제도 보장성이 강화되고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액 등이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육 분야에선 출생육아수당이 1,7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아동수당도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과 세정 등 모두 7개 분야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중 광주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6%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업종의 생산 호조세에 힘입은 것으로 전년 대비 산업생산 증가는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화학과 석유 정제업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전년 대비 13.8%가 늘었습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분의 3분기까지 전남의 출생아 수는 6,63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8,3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7,500여 명 등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5,000여 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9,700여 명으로 처음으로 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